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핫도그TV의 각자 먹방워. 오늘의 컨텐츠는 뭐예요? 오늘은 식혜 마늘 빵! 잠깐만, 여기 다시. 뭐야, 달달각 잡고. 달달각 중독자예요. 요즘 현서 씨랑 잡고, 민기 씨랑 잡고, 저랑 잡고. 예? 아니야,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예. 자, 오늘의 컨텐츠. 옛날에 곰과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네, 네.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어떻게 되죠? 결혼을 그 했어요. 웅녀가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오지명이 그 웅녀 웅녀 이러는 거잖아요. 용녀야! 사라져! 난 모르고 있어서 못 웃겠어. 미안해. 아, 그게 단군 신화인가?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쑥과 마늘을 선택해서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하고 결혼 상대자를 소개시켜 줄 거예요. 아, 우리가 사람이 돼요? 네. 지금 결혼 상대자가 된다. 짐승들이죠. 끝까지 잘 모르셔서 버텨내면 결혼할 수 있는 상대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어디서 또 인터넷 얼짱 한 명 퍼와가지고 또 그걸 그래 또, 너무 냄새가 난다. 그걸 또 속으라고 참. 주 재료인 마늘과 와 마늘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구나. 쑥을 준비했는데요. 아씨 잘 먹고 참아내는 사람 그걸 먹으라는 게 아니고 뭐야 저 좋아해요. 아 원래 좋아하시는구나. 아! 자 저 킹크야 이거 우와! 이 새끼 왜 이렇게 오바해? 아니 그렇게 여자가 좋아요? 아 저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여자 뭐 환장을 해 거의. 그리고 이분이 그 몸매가 굉장히 좋다는 거. 아 몸매파예요? 오늘의 게임은 동화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유해! 가수 정동화도 있고.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바이올린, 궁서판, 바이올린이 나오는 동화가 있나? 정답! 네. 개미와 배짱이. 정답! 정답입니다. 가운데 공사판이에요? 1. 자, 두 번째. 배짱이 좋으니까. 문제입니다. 네. 아, 그 저기 토끼랑 그 용왕 나오는 그 전래동화. 뭐라는 거야? 용왕전. 땡. 어? 네 개 차예요. 용왕전. 네. 용화 우화. 별주부전. 정답. 아, 아씨.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정답! 선녀와 나무꾼! 땡! 아니 그... 아씨 나 저거 알아! 뭔데 얘기해봐. 아 그 저거 나오는 건데 돼지 나오는 거. 돼지? 어 아... 아기 돼지 삼형제. 정답! 고맙다! 승! 그러면 저는 당연히 매드포 갈릭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매드포 쑥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어우 첫 번째 음식 마늘빵 대 쑥떡? 쑥떡 이건 근데 인절미잖아요. 그쵸 그 안에 있는 게 쑥떡으로 만들어져. 자 마늘빵 오 맛있는 마늘빵이네. 맛없는 마늘빵이 아니네. 맛있다. 전에 각자 역할에 맞는 머리띠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쑥이 왜 곰이에요? 쑥이 왜 곰이냐고요? 왜? 뭘? 곰은 쑥을 먹어. 그 인물이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쯤 귀여워 보여야 돼. 제일 귀여운 건 이거 제일 귀여워. 하지마. 아. 야, 내려봐. 이거 제일 귀여워 진짜. 이거 제일 귀여워. 더 이상 귀여울 수가 없어. 맛있어요? 응. 뭐 우리가 아는 마늘빵보다 더 간이 돼 있어요. 달달하게 꿀 같은 거 발라진 느낌이라서. 쑥 먹어봤는데 쑥향이 다 나는데 전체적으로 다 맛있어요.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우와! 오 치킨 스맨! 아 뭐야 이거? 기동 씨는 쑥 치킨이고요. 재열 씨는 마늘 치킨. 그냥 치킨인데요? 작업해 주시죠. 아 안 뿌려도 돼요. 와, 뿌리지 말지. 빼세요. 손 떼세요. 손 떼세요. 아 왜 음식에 다. 오케이 그만. 다 넣어주세요. 오케이. 어? 어? 쑥 생이에요? 생인데 치즈하고 진과류를 넣어가지고 페스토로 만든 거예요. 일단 이거 페스토만 좀 먹어봅시다. 페스토만.
와. 아, 전 유진 씨고 나 말이 그거 못하겠어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 힘이 되라고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우, 진짜. 사람이 되지 못한 동물은 홀로 남느냐? 또 그럴 수 없어가지고 선녀와 함께합니다. 민선녀가 삼평생을 보살펴 줄 겁니다. 사람은 안 먹어도 돼, 고마. 요즘 호랑이 물어요. 안 먹어도 돼요. 조심하죠.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아, 계속 이렇게 스킨십을 하시는구나. 왜요, 근데? 표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사람 되는 게 이렇게 힘들었냐? 아, 사람 되기 쉽지 않아. 근데 원래 곰과 호랑이 이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거지. 10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 남는 시간에 뭐 했을까요? 손녀 생각하면서 뭐 딴 거 하지 않았을까? 재열 씨가 조금 더 지금 열심히. 아, 그럼요. 먹었습니다.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아,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구운 거죠? 네. 어, 이거 굉장히 맛있죠, 이거. 아, 근데 이게 진짜 최악이다. 이게 뭐예요? 마늘 쉐이크. 이건요? 쑥 쉐이크. 쑥 쉐이크? 마늘 튀김부터 먹어볼게요. 아, 그래. 저도 이거부터 할게요. 자. 이거 쑥전 아니야, 이건? 괜찮지? 구운 마늘이네, 그냥. 아, 잠깐만요. 아니, 오, 진짜 맛있다. 난 진짜 사람들, 난 사람 체질인가 봐. 아, 이거 봐. 너무 맛있겠잖아. 너무 맛있겠잖아. 이거 봐. 마늘이 생마늘이 아니어서 달아요. 네? 뭐가 안 말라요? 아니, 목이 안 말릴 수 있잖아요. 입술이 마르구나. 맛있어? 괜찮은데? 너무 맛있어. 괜찮아, 끊어. 아니 근데 이게 익혔어요? 네, 이게 하나는 익혔어요. 건강한 시간이 똑같은데요? 너무 건강하다. 와, 이거 좋다. 이거 다 먹으면 분명히 사람 된다. 한 입만. 자, 한 입만 갈게요. 오케이. 고! 뭔가 길어요. 고! 고! 아, 그치? 아! 사비득. 결국 나 이거 먹었는데! 어, 사비득. 자, 그러면 지금 양을 기동 씨가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썩쓰네! 이야, 잘 드시네. 맛있네! 방금 경련을 왜 이렇게 했어요? 중간에 왜 올려놨어요? 뭐지? 버그인가? 맛있네! 나 이럴 줄은 사람이 있지, 긴장해. 아, 선생님 규칙이 이게. 알았어요, 먹을게요. 난 진짜 이럴 줄은 난 진작에 사람 됐지. 아, 맛있어. 힘들어요? 아니요. 어, 근데 그 와중에 다 드셨네요. 전 아까 다 먹었거든요. 유진아! 저기요. 사람 되시려고요? 다시 한번 봐. 아, 먹잖아. 먹잖아. 기대. 기대라고. 빨리 이제 선녀님 판결을 내주세요. 아, 소름 돋아. 진짜 설마 이렇게 먹는데 나라고? 저 진짜 다 먹었어. 이거 아까 기동 씨가 먹다 뱉은 거라서. 진짜 하나만 얘기할게요. 진짜로. 저 지금 이마에 기름 좀 쩔어요. 아, 더 해주셔야죠. 같이 살 건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키스 해주셔야죠. 거짓말 안 하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진짜. 아, 이렇게 저 호랑이는 우화와 다르게, 이야기와 다르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어떻게 뭐 콘텐츠로 따로 하나요? 유진 씨와의 만남 어떻게? 일단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결과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또 유진아!